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nimals, 동물들은 자, divide up 한다. 동사 하나로 보죠. 나눈다. 자, acoustic은 음향. 스펙트럼은 그냥 스펙트럼. 뭐 분광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음향의 뭐 높낮이, 스펙트럼 파장을. 자, so 그래서 저 동물들이 저 don't 뒤에 동사 원형 interfere 하지 않도록, 방해 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with 써요. interfere with. 자, one other's voice. one other은 서로서로의 목소리를. 자, 그리고 뜻이겠죠. 그리고 all the component voices. 자, 모든 요소로 된 목소리들은 복수가 주어져. 자, are mapped. map이 우리가 지도니까 지도화 되어지는데, 자, according to pitch. pitch는 높낮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도화 되어진단 말은 서로서로 영역이 나누어져 갖고 서로 방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it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죠. 자, 그래서 like 때문에 뒤 명사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musical score처럼. 음악 악보처럼 보이는데, 자, for 뭐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자, with each instrument in place. with는 여기서 뭐뭐한 채로의 뜻이요. is place 한 채로의 뜻이로. 각각 악기가. 자, in each place. 악기가요. 악기죠. 각각의 악기들이. 자, each place는 제자리. 해 있는 채로, 그러니까 서로서로 영향을 방해하지 않는 채로의 뜻이요. 자, that's the part of how the animal cooks so well. that's가 나타내는 건 좀 이따 답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각각 영역. 자, 각각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저 뭐, how, 저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겠죠. 어떻게 의문사, 저 동물들이 coexist so well. 자, coexist는 공존. 자, 동물들이 너무나 잘 공존하는 이유이다. 그 부분이. 자, when 동물들이 자, issue 할 때, issue는 발행 할 때, 발생시킬 때. 자, mating call들은 이거를 짝짓기 울음. 짝짓기 울음 소리를. 울음? 울음. 저건 모든 중요한 warning, 경고. 경고의 외침을 할 때. 컴퓨터도 이상하네요 또. 자, 네, 동물들은 aren't blocked, 수동으로 썼죠. 방해 받아지지 않아, 막아지지 않는데. 자, by the noise 그러면 다른 동물의 소리에, 소음에 의하여. 자,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죠. 자,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날까. 자, when 인간이 만든 소음이 자, intrude 할 때. intrude는 침범 하게 될 때. 자, on 어디에, 자연적인 심포니. 그러면은 교향곡. 자연의 교향곡이란 말은 잘 짜여진 동물들의 소리에 방해가 인트로드 될 때. 자, maybe 아마도 삽입절이고요. It's the low rumble. 자, 그것은 낮은 rumble. rumble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여기 나온 대로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rumble, 울리는 소리. 자, 울리는 소리, 럼블. 자, 울리는 소리인데, 자, nearby는 근처. construction은 건설 지역에서. 자, 혹은 high wine. wine도 여기서도, 하, 원래 찡얼거리다 뜻인데, 여기서는 날카로운. 자, turbo prop, 바이카로. 왜 이래, 이거?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자, 날카로운. 터보 프로펠러 소리가 날 때. 자, either way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양쪽 다예요. 자, it은 소음이죠. 인간이 만든 소음이에요 여기서는. 자, 인간이 만든 소음은 interfere 한다. 자, 아까 보시면은 interlude 한다 혹은 interfere 한다. 여기서 interfere 똑같은 뜻이죠. 침범한다나 방해 한다. 자, interfere 전체적으로 믿었어요. 자, with a segment는 요소. 자, 요소인데 of the spectrum까지. spectrum은 아까도 나왔지만 음향 스펙트럼. 그래서 더가 말하는 게 음향, 동물의 소리 스펙트럼을. 자, 어떤 스펙트럼은 already in use,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미 자연에 자리 잡고 있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또 방해하는데 information flow를 그러면 정보의 flow 흐름을 방해한다 해서는 주어로 삼으면 안 되겠죠. 아 맞네, 주어로 in the jungle까지. 자, 그러면 정보의 흐름인데 정글 속에 있는 정보의 흐름은 동사 is compromised. 원래 compromise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타협 안 들어가네요. 타협되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의역하자면은 손상받게 되어진다의 PP로 썼습니다. 자, suddenly 갑자기 certain species 특정한 종들은 lose 잃어버리는데 능력을 자, to synchronize 하는 synchronize는 동시로만 쓰면 이상해요. 동시에 사는 동시에란 말 하겠어. 동시 움직이는 이런 뜻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그 다음 자 커뮤니케이트는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 궁극적으로 자, 서바이브 생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인간이 만든 소음이 threatening 하는 중이다. 위협하는데 동물의 생존을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주과졌던 데이가 말하는 거는 자, 동물들의 음향 스펙트럼이 서로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서로 의사 소음을 자는데 갑자기 인간이 끼어들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러한 소재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소음에 자연세계 방해?